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과 온라인 학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유학은 유학을 가려는 국가와 전공 분야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잘 아는 분야, 직접 경험한 분야인 미국 대학원 유학, 경제 경영 전공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유학을 가시려고 할 때 박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이란 한국의 석사와 박사를 통합한 과정을 지칭하고 석사과정은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으로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정이 어떤 사람들을 타겟하고 있는지, 즉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될 사람, 학교나 공공기관 등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인이 연구 트랙, 연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박사 과정에 합격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학문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미국 박사 과정의 목표가 훌륭한 학자, 연구자를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 심사에 있어서 학점과 영어 점수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점수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크게 합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 즉 합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말하기, 글쓰기 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저명 학술지에 출판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필수적인 과목을 수강했고 해당 학점이 좋은지, 미국 학계에서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자가 해당 지원자를 높이 평가하는 추천서를 썼는지 등이 그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해당 학교에서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이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또 지원자가 관심 있다고 기술한 연구 분야의 교수들이 해당 학교에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박사 과정 지원에 앞서서 반드시 심사숙고할 유의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박사 과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지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소화한 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 고독, 우울증 등을 겪기 쉽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싱글 유학생으로 지내기가 가능합니다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사 과정 자체가 5-6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투자인 데다가 한국과는 다르게 박사 과정 중에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퇴출시킵니다. 박사를 따더라도 분야에 따라서 또 구직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구직 결과가 실망스러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장단점을 판단해서 유학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순은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미국 대학원들을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각 대학원별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Placement Record라고 적혀있는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구대학, US News 랭킹 기준으로 약 50위권까지 대학은 본인 대학원의 최근 졸업생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이름, 출신 학부, 첫 직장을 리스트업해서 공개합니다. 이 리스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는데 본인과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어 지원자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이라면 한국인 졸업생, 아니면 동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어떤 직장을 잡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만약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를 딴다면
평균적으로 어떤 종류의 직장을 잡을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학의 석사 과정은 박사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석사 학위를 마치고 취직을 하던 아니면 별도의 학위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 형식이죠. 제가 근무했던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경제학 석사 과정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운영하는 석박 통합 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석사 과정에 따라서 좋은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데 징검다리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 수학 석사 과정을 잘 마치시면 경영학 박사 과정이나 혹은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입학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관련해서 미국 슬레이트라는 유명 주간지에 보도한 최근 보도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 보도 내용은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석사 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원입니다. 어떤 석사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방송했던 7단계 대응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파악하시고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 해당 분야에서 활약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대학원을 선택해서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위 교육 과정입니다. 컴퓨터 코딩 등 비교적 정형화된 과목은 온라인 강좌가 이미 많이 제공되고 있고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유데미, 코세라에서 수강한 학생 이야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과목들은 할인도 종종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30불 정도면 한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이 끝나면 증명서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대학과 연계해서 학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높죠. 이들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노동부 혹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부 지원 때문에 비용은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 과정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의를 수강했다 혹은 온라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마치 좋은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필요한 과목을 학습했다는 증명서로서 활용이 가능하죠.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구직과 직결되는 필수 과목을 몇 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이를 발판으로 R20이나 인턴십을 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5월 28일 방영한 다니엘의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